잡아드렸습니다. 네, 빠르게 하나 더 보겠습니다. 이럴 수가. 네. 자, 전화 받아보겠습니다. 시청자님 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네, 예, 안녕하세요. 아,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어떤 종목이 궁금하십니까? 롯데건강개발이요. 예, 매수가랑 비중 알려주세요. 17,500원에 50%요. 아, 17,000원대에 사셨군요. 이거 최근에 예, 예. 8월쯤 사셨습니까? 예, 이번에 뭐 관광객 많이 온다고 해서 그러니까. 네, 네, 네. 네. 알겠습니다. 뭐 저기도 넬스도 뭐 24,000원까지 뭐 우리 그 저기 여기 나온다고 해서 샀거든요. 비중은요? 예? 비중은 얼마나 담으셨어요? 50%요. 아이고. 네요. 자, 그럼 롯데 관광개발 관련해서 또 유카 얘기가 또 안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재필 전문가 연결해 드릴 테니까 잘 대응해 예, 보시기 예. 바랍니다. 예, 예. 예,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? 예, 안녕하세요. 예, 반갑습니다. 자, 이 롯데 관광개발을 좀 너무 고점에서 쫓아가면서 매수를 하셨습니다. 이게 쫓아가면서 매수했을 때는 매수하신 가격에서 10%면 10% 이렇게 반드시 손절가를 설정을 해놓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비중도 너무 많이 실은데다가 지금 조금 답답한 뭐 그런 상황이신 것 같아요. 예, 자, 예, 하지만 예, 지금 현재 상태는 뭐 손을 이렇게 대야 될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. 자, 보시면 지금 현재 이 전저점, 뭐 이 전저점 근처까지 다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뭐 지금 쫓아가면서 정리를 하거나 그 부분은 안 되는 그 최악의 매매가 되는 거고요. 현재 상태에서는 반등을 조금 기다려 보셔야 되는데 아까 뭐 서두에 그 호텔 신라 관련해 갖고 말씀을 드리면서 뭐 시진핑 주석 방한 뭐 이런 얘기들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. 이게 만약에 시진핑 주석이 오게 된다라면 내년 4월 이전이 될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이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에 뭐 그까지 좀 이렇게 회복을 하려면 아주 강한 슈팅이 나와줘야 돼요. 자, 그러려면 그런 강력한 모멘텀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뭐 이렇게 올라가진 않을 것 같고요.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런 부분들 외에도 경기가 어느 정도 이렇게 회복이 되는 그런 사이클이 나와줘야 되니까 이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뭐 망할 기업은 아니에요, 사실. 망할 기업은 아니니까 한 뭐 회복되려면 시간은 좀 많이 걸려야 될 것 같으니까 한 1년 정도 좀 넉넉하게 그렇게 시간을 보시고 그 전에 뭐 방한, 시진핑 방한 이벤트 뭐 이런 게 있어서 회복이 되면 빠져나오시고요. 그렇지 않으면 뭐 한 1년 정도 시간 잡고 충분한 시간을 잡고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을까요? 일단 지금은 가격 전략을 드리기가 예, 네. 지금 뭐 17,000원대 매수를 하셔 갖고 지금 뭐 이게 반등 나오는 걸 보면 한 13,000원대 정도 그까지 나오면 되게 많이 좀 탄력 있는 그런 반등일 것 같은데 거기서는 어떻게 대응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거든요. 네네.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냥 좀 저 지켜보시다가 한 13,000원 정도 근처가 가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면 또 그때 상담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. 네, 시청자님 조금 긴 호흡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. 13,000원 도달했을 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여기에서 또 진행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재매수도 예. 괜찮습니까? 추가 매수요? 추가 매수? 예예예. 예. 50%인데요. 오, 지금 비중 있게 많으시네. 예. 시청자님 그거 안 됩니다. 네. 그거 추가 매수하는 거는 잘못하면 정말로 예, 더 큰 나락에 빠질 수도 있으니까 일단 뭐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 거 그거만 예, 들고 가시고 추가 매수는 절대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, 지금도 네. 많으시니까 가지고 계신 걸로 승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네, 네. 감사합니다. 예, 예. 예, 롯데 관광개발이었습니다. 네, 자 1부가 또 이렇게 순식간에